안녕하세요. 조인정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입니다. 저는 이번 강부터 20강 동안 국제조세에 대해서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제조세라고 하면 어렵거나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국제조세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1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의 종류와 방법, 과세 방법, 조세 피난처, 세제 적용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한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아파트를 파실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한국에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더라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주자란 무엇일까요? 한국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혹은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일까요? 한국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을 보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다음 날 혹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하는 다음 날부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거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반적으로는 한국에 입국해서 해외에 출국할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를 한국 거주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서 해외에 살고 있는 가족 친지들을 방문하거나 본인의 개인적 휴양을 위하여 동남아에 놀러 갔을 경우 그런 해외에 있는 기간도 한국의 거주 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판단 여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건강 질병 치료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으로 인정할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한국의 거주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에서 방금 케이스처럼 여름 휴가를 맞이하러 해외에 살고 있는 친지나 가족을 방문하는 기간은 비록 그 기간 동안 한국에 있지 않더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그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볼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실 판단 여부가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해외 동포가 한국에 입국하는 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건강 질병 치료, 신체 경조사들 방문으로서 어디까지나 한국에 방문하는 목적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비록 한국에 몇달 정도 있다라 하더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이번 강의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